보내고 있습니다. 뽕뽕이 아빠님 원일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이번에 그 벌써 이미 예, 아시다시피 코스닥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유리원들은 알아서 그냥 골고루 담았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왕따 됐을 거예요.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안 보셨는데 유료방송 시간에. 자, 그래서 이게 애남이요.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 멋진 일이 벌어진다. 멋진 일이 벌어진다. 그럼 우리 유료방의 식구들의 종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부장님 안 봐도 어떠다? 비디오다. 아니 비디오라는 말 안 쓴다는데 요즘에는 주식 교부님도서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죠. 300몇 개 종목에서 100개 종목이 다 신고가를 해버렸어. 에이 설마. 아 제방이 진작 들어오라고 해도 예, 이호공감님도 참으시고 아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그 회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예, 공짜 바르다가 많이 놓쳤어요. 진짜로 그럴까? 네, 한번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수익 나는지. 근데 우리 유리원들은 주도나무를 심자님? 예,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88TV에다 써야 되는데 글을 안 쓰잖아요. 그죠? 아마 템플턴방 식구들만 글을 잘 안 쓸 거예요. 예, 그런데 진짜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고. 오늘 코스닥 지수 6거래일 상승하면서 코스닥 종목이 예, 대형주들이 조금은 조정하다가 누가 올라갔어요? 코스닥 종목이 문장 빨리 올라오죠. 부자새별님도 처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호공감님도 처음 오셨고 주도나무로 심자님도 처음 오셨고. 자, 그러면 그동안 코스피 단기 급등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에? 코스닥에 신용 많이 걸었던 개인 투자자들 어디로 갔죠?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펀드매니저도 옮겨갔는데 개미들은 얼마나 옮겼을까요? 개미들 또 옮겼죠. 쇼마인이 성춘향님도 계시나? 네, 반갑습니다. 이미 유료원들이 6개월 우량한 코스닥에 간다고 제가 강력 보이겠습니다. 우리 유료원들한테 제가 뭐라 하냐면 이미 6개월 전부터 우량한 코스닥에 간다. 강력 보유해라. 기다려라. 6월달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지금 6월달에 저희 종목들이 드디어 신고가를 내면서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꽃을 피고 역사적 고점을 넣고 신고가를 내고 아우성도 아닙니다. 에이 정말이요? 네, 정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코스닥 시장이 연일 누가? 역시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사들입니다. 사들이면서 순환매가 나타내고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 내수회복, 내수주가 갔지요. 거기다 4차 산업혁명 수혜주가 부각됐을 때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시장이 분위기가 어디로 또 옮겨갔어요? 소형주가 그동안에 왕따 됐잖아요. 대형주인 코스피 종목만 갔잖아요. 그죠? 예. 네. 그 이벤트만 생각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뭐 난리 났지 뭐. 그러면 어떤 일이 더 벌어졌냐?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성장률이 한 7.39포인트 올랐는데요. 그죠? 상승률이요. 성장률이 아니라 상승률. 그러면 우리가 유통업종 지수는 이달 6일까지 얼마가 올랐냐면 10%가 올랐습니다. 그게 유통업종이 누구예요? 펄펄 날아가는 게 누군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펄펄 날아가잖아요. 이게 지금 바닥에서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맨날 저기 뭐죠? 공짜만 바르다가 한 개도 못 잡고 예, 벌써 70%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신세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진짜 미리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이벤트만 생각하고 있다가 다 날리고 예? 신세계 아이고 난리 나십니다. 신세계 오늘도 또 신고가입니다. 이게 또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잡고선요 51%입니다 하이마트는 70몇 프로, 롯데쇼핑 그 다음에 BJF 리테일 뭐 유통업종이 아우성 쳤죠.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답답하죠. 자,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GS 홈쇼핑, BJ 폴리테일 추가 매수했나요? 예, 추가 매수했습니다. 아이고, 난리 났네, 이거.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을 새 정부에서 내수주 활성화를 시키는 만큼 유통주의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죠. 아, 나 진작 살걸. 진작 유료방송에 갈걸. 껄 그러다가 맨날 후회하다가 기회는 다 놓쳐버리고 이제 쳐다 뭐 당만 쳐다보는 거죠. 그죠? 당만 쳐다봐요. 그래서 지금 시총이 17조 원 증가를 했어요. 오이 코스닥이 누가 났어요? 외국인데 5개월째 매수갑니다. 근데 여러분 큰 돈이 매수하는데 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사야 되는지, 아이 뭐 솔직히 뭐 템플턴 뭐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편견을 갖고서 못 들어왔죠. 그죠? 솔직한 얘기로 한번 편견을 가졌었다. 그래서 뭐지 개 두 마리 키우고 있다. 그죠? 예.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서 안 들어왔더니 유료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10개월 된 사람 것도 한번 보여줘. 계좌를 한번. 그래서 재평가에 기대가 되면서 역시 유통주가 강하게 상승을 해서 누구 들고 있나? 다 들고 있죠, 뭐. 그죠? 펑펑 날라가고 추가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계좌 한번 이마트도 보여줬잖아요. 펑펑 날라가고요.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예, GS 홈쇼핑도 전고 좀 돌파하고 전문가 아닌 추가 매수할까요? 더 사요. 괜찮으니까. 뭘 걱정해요. 이제 가는데. 더 사. 더 사니까 뭔 일이 벌었어요. 전부다 저기 뭐죠. 아니 이름 나오면 뭐 걸리나요? 누구한테? 왜 전부 다 그냥 로그인 안 하고 그냥만 들어오죠? 아유 참. 자 뭐가 겁나죠? 전부 로그인 안 하고 그냥 그죠? 게스트만이야. 우리 집엔 전부 게스트만 있나? 그죠? 자 전부 그냥 강퇴시킬까요? 자 그럼 뭐요? 유료원 계좌를 한번 보시죠. 이건 저기 초보 회원인데요. 이제 얼마 안 되셨어. 어떻게 됐어요? 아, 로보스타 45% 오늘 또 신고가 또 났죠. 와이언텍 다 들고 있죠. 신한주도 최근에 샀죠. 근데도 이거 뭐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 더 한번 보여줄까 봐요? 이건 진짜 멋있는 계좌인데요.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이 벌었죠? 다 나와. 셀리님 어서오세요. 1700%. 현대로보틱스 217%. 유비코스 100%. 삼양식품 56%. 뭔지는 몰라. 52%. 뭔지도 몰라. 43%. 이게 뭐야 이거. 뭔지는 몰라도 42%. 뭐 39%인데 얼마야. 430만원 벌고 있네. 얼마 투자했어요? 추가 매수해서 1500을 투자했어. 에? 얼마 벌었을까요? 대충. 대충 그냥 따져봐도 한, 예? 한 4천은 벌었겠다. 그죠? 이렇게 들고 그냥 맞짱 뜨고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하니까. 아이, 난 안 팔어. 이렇게 맞짱 뜨고 하니까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템플턴의 식구들 지금 저 계좌는 공개했지만 뭐요? 아, TV가, 88TV 가서 좀 글 좀 쓰라면 글들을 안 쓰고요. 그냥 계좌만 보내오는 거예요. 자, 이분이 10개월 공부하고 나가신 분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요, 얘도? 예. 얘도 그냥 들고 있잖아요. 46% 뭐, 우리은행, 뭐, 삼천당대 또 나갔지. 하이닉스, 뭐, 더전 비전 팔았나요? S5일 팔았나요? 그냥 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벌었어요, 다.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투자자예요. 이 계좌를 보면서 뭘 못 느끼나요? 와, 저렇게 담을 수 있는 거. 0.3% 담아서 돈 될까요? 1500씩 담아버리는데? 이게 뭐예요, 벌써? 아, 돈 담은 게 500만원, 뭐. 그죠? 500만원, 570만원, 막 480만원, 400만원, 막 담고 있죠? 추가 매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짱 뜨고 갑니다. 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죠? 집중투자. 공부가 된 사람은 집중투자도 괜찮지만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팔긴 뭘 팔아요? 그냥 있잖아요. 저기 봐봐요. 여기 그냥 있잖아요. 군렁님. 뭘 팔아요? 템플턴 식구는 아직 판 게 없어요. 별로. 그죠? 시장이 가는데 왜 팔죠? 그것도 떠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빨리 간파하라 그 얘기입니다. 시장의 변화를 빨리 간파하면 좋은 주식 들고 안 팔고 들고 갔을 때 수익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아직도 못 느껴요? 이런 걸 보면서요? 여기 팔았나요? 1,500을 담은 것도 있고요. 에? 500만원, 400만원, 뭐, 에? 전부 다 570만원, 500만원 수준이 커잖아요. 팔았어요? 600만원 잡고도 가만히 있어요. 엄마니 투님 넣어서 오세요. 아, 제가 추가 매수할 때는 더 삽니다. 더 사지요. 안 파는 거예요. 왜요? 시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장인데 지금 왜 파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정석 투자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갈 때는 수익을 키워야지. 여러분이 한번 팔고 나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안 사지는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손이 안 나가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시장의 변화를 빨리 간파해서 그에 맞는 투자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시장이 강세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만약에 약세장이거나 이것이 시장이 어떻게 되죠? 예, 소루쟁이님 넣어서 오시고. 약세장이거나 그 다음에 박스장이라고 그랬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자르는 것도 괜찮지만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약세장이고 횡보장이라도 어떻게 해요? 안 파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유료원들은 그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제가 10년짜리 이런 시뮬레이션을 만든 걸 보면서 뭔 생각을 하냐 하면 좋은 종목을 담았다면 그냥 어떻게 해요? 몇 년을 들고 가보겠다. 네, 몇 년을 들고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도 한번 들고 가겠습니다. 팔았나요? 안 팔잖아요. 대중은 시장이 상승 국면에 들어 상식적 강세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약세 마인드로다가 투자를 강한 종목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 계좌 수익률은 형편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맞나요? 대중이 좋은 경우든 나쁜 경우든 간에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지요. 맞아요? 그러므로 좀처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당하고서야 말 그때야서 이제 아이고 전문가님 아유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진작 마침내 큰 변화가 온 것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아 저렇게 수익 날 줄 몰랐어. 이분이 이게 딱 쉽게 올린 겁니다. 뭐 이거? 예, 봐요. 예, 뭐 200% 뭐 봐, 봐죠. 200%, 1700% 뭐 이거? 100% 뭐 그냥 기본으로 들고 있죠. 아유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집을 부리는 게 뭐죠? 시장의 변화를 안고 대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비판적으로 보는 냉정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장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듣느니 차라리 시장에 미치는 펀더멘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감시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아직도 내 마음이 뭐죠? 이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것처럼 망아지처럼 고집을 피우나요? 아직도 공부가 멀었습니다. 공부가 멀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게으른 투자자는 어떻게죠? 게으른 투자자는 반드시 도태된다. 지난번에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실적이 부진함에도 큰 손들이 또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본전 생각만 하거나 망했다고 하면서 절대로 차지찬 구들장에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서 따뜻한 곳으로 옮길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게 뭐예요? 변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인드잖아요. 그죠?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차지찬 구두장에 앉아가지고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에, 구두장이 뜨뜻해질 때까지 앉아있어요. 참, 아 따뜻한 데로 옮겨가면 되는데. 그죠? 그러고는 그냥 아 전문가님 망했어요. 에, 종목 교체, 약한 종목이나 부실 종목을 매도하고 강한 종목으로 교체 매를 권유해도 안 하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상승하면 아 전문가가 팔라고 해서 팔았더니 나중에 날아갔다고 원망하죠. 맞아요?
차라리 그럴 거라면 종목상단을 할 필요가 없고, 그죠? 하락이 멈춰 재상승으로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면 다시 가도 늦지 않다. 그런데 에라이 인간아, 전문가 넌 왜 틀리는 지금 전담 진단만 하냐? 이렇게 비판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추세 전환은 왜 못 사죠? 두려워서 못 사나요? 그랬어요, 진짜로? 그럼에도 전문가는 100%라고 쉽게 믿어버리죠. 맞아요?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의무적으로 교체한다면 수익을 평준화시켜서 여러분은 약한 종목을 버리고 강한 종목으로 옮겨가는 것을 종목교체라고 하는데, 종목교체를 못해서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식투자 성공하려면 자신만의 기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떡하라? 공부하라. 끊임없이 공부하라. 시간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이게 시장에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주식투자에 이렇게 성공 여부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엄청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수익은 결국 거래 규칙이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내가 규칙을 잘 지켰을 때. 내가 규칙을 안 지키고, 아이, 정말 이건 뭐, 종목이 나쁜데 그냥 나는, 아유, 그냥 본연 찾을 때까지 맞짱 뜰라고요. 자신의 원칙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자신의 원칙이 없어서 휘둘리니까 매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잘라버리고요. 그 수익 챙겨다가 내려가는 종목 빨리 본전 찾으려고 얼른 뒀어요. 아,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어우, 김정일님 어서 오세요. 성안 버리고 LF 종목을 매수한 사람은 하하호구 하겠네. 아이고, 약세 마인드 부실을 버리고 운영한 기업의 믿음을 중요한데 안 해요. 제가 여기서 매수주 추천했잖아요. 사라. 누굴 팔아다. 성안을 팔아다 사라. 말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잠시 해외여행 갔다 오셨나? 안 보시던데요. 자, 이런 거 잘 들고 가죠? 어디에요? 수익 많이 올라왔나요? 야, 진짜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안을 버리고 그랬더니 아유, 많이 살 걸 많이 못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못 샀습니다. 이걸 팔아다가, 제가 부실 종목이니까 팔아다가 뭘 사라? 공짜로 준 LF를 사라. 아휴, 내가 샀으면 내가 진짜 오늘도 짜릿했을 텐데. 이야, 이게 또 뭐냐. 신고가를 또 날라가 버리네. 아, 사라 그럴 때 그냥 살 걸, 기만 하고, 아이고, 못 사서 또 날라가 버렸네. 시장이 조정한다는데 얘들은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에? 템플턴이 공짜로 주신 종목 얘만 있나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풍산 홀딩스도 어떻게 해요? 블로그에서 공짜로 주면서 사봐라. 뭐야, 오늘 신고가 또 날라가 버렸네. 저렇게 되는 거야. 아니, 템플턴 종목 나 미쳤나?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아직도, 그죠?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만 좋아하죠. 그거 바닥. 어떤 바닥이 좋은지 한번 보시죠. 자, 바닥을 갖다가 들고 샀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면 함부로 팔고 나서도 더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자르고 나면 못 삽니다. 우리 유년도 그랬어요. 자르고 나니까 사오죠? 아이, KB금융 팔아먹었는데 사질까요? 안 사질까요? KB금융 오늘 또 신고가 냈죠. 아이고, 은행주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전문가님? 어디까지 간다고요? 버블이 터질 때까지 가야지. 버블이 터질 때까지 간다. 예? 팔아요? 안 팝니다. 오늘도 역사적 고점을 또 신고가를 내고 또 가네요? 여러분 팔았나요? 아이, 우리 유령 여기서 전자점 깨우고 나갔는데 팔까요? 아이고, 우리 유령이 그냥 큰일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아니, 무료원들은 8월 27일 날 줬는데, 무료여서. 유료원들은 이렇게 들고 가다가 여기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잘랐어요. 흔들려가지고. 그럼 어디가 샀어요? 우리은행을 샀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올라갔지 뭐. 근데 진짜 계좌를 보니까 KB금융이 있어요? 없어요? 봐요.
그냥 있잖아, 여기다. 개미금융 어디 갔냐? 수성이 172%. 아유, 안 팔아. 그죠? 우리은행 들고 있고요. 아유, 여기는 뭐요? KB금융 그냥 있잖아요. 팔았나요? 아니, 쟤는 팔았어. 금융 또 신고가 안 했으니까. 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투자를 제대로 배우질 않고서는 맨날 헤매는 거예요. 어우, 저 요즘 배 아프다, 진짜. 아, 계좌가 뭐 저렇게 많이 올랐냐? 이야, 진짜 장난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요? 공부 안 하면. 아, 배가 아픕니다. 개인 투자들은 팔고 난 종목이 올라가면 무슨 일을 벌이죠? 트라우마에 빠져갖고 이때는 절대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가는데도. 무서워. 왜요? 어디까지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전문가님, 얼마나 비싸질까요? 모르죠. 배가 아파서도 그렇고 떨어질까봐 무서워도 못 산다. 자신이 판 가격에서 10 내지 20%만 올라도 절대 사지 않으니 주도주는 평생 못 사보죠. 맞나요? 자기가 판 종목을 더 주고 살 수 있는 심리. 텐베거 종목은 영원히 보유해보지도 못하는 거죠. 아니 200몇 프로, 1000% 이런 거 어떻게 담아요? 무서워서요. 끌고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유래는 처음 들어가니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전문가님, 제가요. 예, 어디요? 제가 딱 100%짜리 수익 나는 것쯤 한번 가져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100%요? 아, 200%도 나고 300%도 나는데요? 400%까지 갔는데 수성은요? 그러니까 이제는 200%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수익을 내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아, 저렇게 들고 가면 200%가 나는구나. 큰 손들은 자격, 큰 손들은 미래의 성장 가치가 높다는 판단이 들면 가격이 급등해도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하죠. 여러분은 어때요? 무서워서. 아, 수익이 100%만 올라와도 어때요? 도망가죠. 아니요. 수익이 60% 나왔다 30% 조정해도 무서워서 댕강 자릅니다. 뺏길까봐. 아, 제가 3년 만에 본전이 왔는데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아, 뭘 팔아. 이제 더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악재까지 더 들고 가고 더 사야지. 더 사요? 뭔 저런 경우가 다 있냐. 자신의 마음에 딱 맞는 종목인 낙폭과대주, 초저가주를 매수하면서 역사적 저점을 깼으니까 반등할 거라고 급등이나 바라고 상한가나 나오면 짜릿하라고 생각하고 매수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땅골 파고 들어가죠. 진짜요? 예. 네. 지하실로 가버렸잖아요. 뭐죠? 지하실로 갔어요? 안 갔어요? 지하실로 갔나? 어떤 종목이 지하실로 갔나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지하실로 갔나? 그니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어렵고 부자가 되려면 강한 종목에 배팅하고 대박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마인드가 약세 마인드만 있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봐요. 아우 쌉니다. 이건 뭐예요? LF 강력하게 나가. 아 여기서 사려니까 못 사고. 참. 황금 주식농부님 처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사라니까 공짜로 주는데도. 자, LF를 공짜로 줘서 샀다 그런 사람만 5번. 무료방송 듣고 샀다 그런 사람 5번. 22% 났는데 오늘 또 장대 연공했으니까 한 20.5% 났겠는데. 수기장님도 사셨고. 어우 쇼마이님 처음 오셨는데 샀네. 나는 성공님도 샀고. 이야 세 사람뿐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많이 샀던데. 야, 이게 뭐예요? 공짜로 줘도 못 사고 안 줘도 못 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 안 나는 거죠 뭐. 수익 안 날라면요? 예, 돈돈이 나지 뭐 어서 오세요. 수익 안 날라면 어떤 거 사야 돼요? 이런 거 사면 됩니다. 어떤 거죠? 보시죠. 이런 거 사면 됩니다. 그럼 뭔 종목이에요? 감자를 두 번씩 한 종목. 아우 감자탕 먹었습니다. 바닥 좋아하지 마라. 인생도 바닥일 수 있다. 감자를 두 번씩이나 한 종목을 매수해서 돈을 벌겠다고요. 사업은 영업이익이 잘못 나면 다 이 사업이 영업이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판단문이 남고 차트가 바닥일 것 같다고 해서 여가 샀더니 아주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어. 땅굴을 파고 들어가시네. 손실이 얼마나 났을까요?
아마 70%는 손실났을걸요. 우리 유리원 들고 와서,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잘로. 잘로 가는 종목으로, 강한 종목으로 가야지. 강세 마인드 종목을 못 사면 영원히 나는 수익이 안 나. 어쩌면 바닥에서 굴리다가 돈도 못 벌고 1300원까지 6천원 만에 나온 게 1300원이 뭡니까? 감자 10대의 감자에서 나와서 또 사 여기서 가서 다 바닥이라고 샀다가 다시 또 몇 배로 줄어든 거야. 6천원짜리가 1300원이니까 뭐 4분의 1, 4분의 3이 날아가 버렸어. 이러니까 깡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실한 종목을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허다대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역시 탐욕이 많아서 몰빵을 잘하죠. 몰빵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몰빵하는 습성을 갖다 고치려니까 0.3%만 붙들고 있나요? 아니면 쪼약간 사가지고 30만원, 50만원, 어떤 분은 18만원 샀던데? 그게 무슨 돈이 돼요? 깡통은 안 나겠죠. 18만원 날라갔으니까. 그죠? 30만원 날라가도 되니까. 어떤 분은 제방에 들어왔는데 30만원씩 다 담았어. 아니, 100종목을 담았는데 전부 30만원씩이야. 어떤 분은 또 뭐요? 340종목을 들었는데 아주 100만원 넘어가는 주식이 한 개도 없어. 그거 무슨 돈이 돼요? 까먹지는 절대로 않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안 까먹어요. 예. 100만원 밑으로 몽창 담아서, 예? 눈 감고 찍어서 있죠? 진짜로요. 눈 감고 찍어서, 부실 종목만 아니면, 부실 종목만 날라가서 좋아요. 누구처럼. 예, 템플턴. 존 템플턴이 얘기한 것처럼, 모두 다 300종목을 30만원씩 다 담아버리면, 얼마예요? 그럼 어떻게, 거의 1억이죠? 1억을 그 담으면, 절대로 깡통 안 납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실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뮬레이션을 못 봐서 그렇죠. 시뮬레이션 실험 절대로 깡통 안 나요. 그 돈을 많이 볼까요? 못 볼까요? 많이 못 벌죠. 가는 종목을 우상주를 사가지고 많이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섯 배는 더 벌 겁니다. 잘못된 투자 방법이 뭔지 여러분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그걸 알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자, 시간이 걸리죠. 개인 투자들이 강세 마인드 갈 때 강세다는데 뭐죠? 그죠? 또 갑니다. 고점을 하기 전까지는 고점을 확인하기 전까지 어떡하라? 홀딩하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는 종목 함부로 꼬르스 꺾지 마라. 꽃을 피기더니 꺾어버려갖고 돈을 벌고 싶어도 자기가 돈을 못 벌게 막아버린 거예요. 부자 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 부자 되기 싫은지도 몰라요. 이걸 고쳐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고점을 확인하기 전에 고점 전문가님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물론 배워야 되죠. 고점이 갈 때까지는 홀딩하라. 시장 상승장에서는 함부로 파는 게 아니다. 맞짱 떠라. 그래도 잠시 60% 올라갔다가 30% 조정하면 그냥 그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역시 기업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 보답을 다 해주네요. 나만 왕따 당하는 줄 알았더니 왕따 되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항복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자기 종목이 그냥 정신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요? 정신없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신고가 아우성 치고 날아갑니다. 가만 있어. 몇 종목만 보여드릴까요?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예. 공짜로 준 풍산홀딩스가 신고가. 여러분이 공짜로 제가 이미 줬습니다. 풍산홀딩스. 블로그에서 어떻게 했어요? 떨어질 때 제가 깎아주면 들어가 봐라서 준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신고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양이인지 어떻게 됐나요? 또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여줬던, 예, 갤럭시 S8 종목도, 아이고, 오늘 신고가 또 나갑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게 도대체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아까 보여줬던 로보스타는 어떻게 됐나요? 예, 우린 뭘 사요? 로보스타 사지, 예, 유진 로봇이나, DST 로봇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사서 꾸준히 수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팔았나요? 여기서 잘라먹었나요? 안 잘라먹었습니다. 그냥 미친 척하고 들고 갑니다. 좀 바보스럽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수익이 지금 얼마일까요? 대충만 따져도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얼마예요? 예, 124%요. 그러면 20, 아까 작은 수익은 뭐 40몇 프로 뭐 여기서 산 거예요. 예.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도대체? 아, 추세 이탈이잖아요, 전문가님. 아, 추세 이탈에 왜 사는 거예요? 아, 추세 이탈인데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 추세가 끝났잖아요. 잘라 먹어야지요. 그,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이런 겁니다. 아니, 이게 잘라야 되는 거냐? 추세 이탈이니까요. 템플턴의 식구는 또 사라. 아니, 저 사람들 미쳤나봐. 또 사래. 아니, 여기서 산 사람은 또, 여기 내려오면 또 사고, 여기 내려오면 또 사고, 이 뭐야, 여기까지 들고 왔어. 아유, 진짜. 무서운 인간들만 있네, 아유. 그래서 뭘 팔아다, 대한전선 팔아다 뭘 사라 그랬어요? 가온전선 사라 그래도. 대한전선은 본전줄 때까지 죽어도 안 팔고요. 그죠? 죽어도 안 팔고요. 또 나갔네, 가온전선. 아유, 내가 가온전선 사라고. 그렇게? 뭘 팔아다가. 예. 대한전선 팔아다 가온전선 팔았더니 대한전선 본전 줄 때까지 하다가 거꾸로 4분의 3 날라가서 이제 아주 깡통 직전까지 가버렸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또 공짜로 준 종목이 뭐예요? 동부화재? 아니 어떻게 됐나 한번 봐요. 가만히 들고 가래도 못 참아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나는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삼성화재보다 동부화재가 돈 많이 벌어준다. 동부화재를 사라. 그래도 삼성화재에 물려있죠. 그죠? 삼성화재가 더 돈 벌어준다고. 누구의 동부화재 신고가 낸 거네? 언제 준 건가요? 이렇게 떨어지면 겁나지요. 어디서? 여기서 준 거잖아요. 여기서. 이야, 이거 뭐예요? 안 팔았잖아요. 가만 있어. 삼성화재가. 그러면 이건 내 스타킹이? 처음 오셨는데? 가만 있어. 동부화재가 지금 얼마 수익 나나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줄 때. 예, 줄 때에서 지금까지 신고가 났으니까. 33%요. 삼성화재. 예. 네. 9월 1일이네. 아, 9월 1일. 9월 1일, 삼성화재 샀더니 얼마요? 예. 네. 9%. 이래도 삼성화재에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이. 제가 줄 때 삼성화재 사지 말고, 누구 사라? 동부화재 사랬더니 편견에 쌓여갖고, 절대로 얘를 못 빠져나와요. 선입견에 딱 걸려들어갖고, 그러니까 두 마리 개를 어떻게 해라? 발로 쳐버려라. 선입견과 편견을 다 깨버리고, 생각이 들을 고쳐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돈이 커지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 못 사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팔, 참고로님 어서오세요. 아니, 한번 계좌 한번 보내보세요, 참고로님. 계좌가 한 번도 안 팔았으면 멋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계좌가 지금 여기 10개월 된 계좌가 이러니까. 볼까요? 참고로님. 아유, 어떻게. 뭐, 하는 거는 잘 됐어요? 예? 참고로님? 아이, 궁금해요, 저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아, 사실 어려워요. 그죠? 자, 전공이면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뭐 1700%, 217% 뭐 쫙 들고 가잖아요.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아유. 자, 그럼 뭐 또.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팔면 좋은 종목 팔고서 이걸 팔아다가 제가 뭐죠? 저걸 사라. 참, 저걸 사라 그래도 안 사. 초보자일수록 매도 욕구를 참고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들으면 매도 욕구를 참고 버틸 수 있는 투자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초보자일수록 상승하는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매도 시점을 묻거나 여기저기 뉴스나 토론방을 뒤적거리면서 가만있어 봐. 얘 너무 많이 수익 나는데 혹시 뺏기는 거 아니야?
가면서 물어봐야지. 그래갖고 이 사람 전문가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전문가,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전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앞서 뭘 하죠? 이 전문가가 이런 얘기하면 또 흔들리고, 저 전문가, 다 전문가들이 뭐래요? 면피성 발언을 하지요. 템플턴도 그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피해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격이 났으니까 이제 잘라도 됩니다. 참, 템플턴은 에이 고평가 아닌데 맞짱 떠버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냥 가보는 거야. 누굴 보고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 아니라면 주봉을 보고 그냥 사정없이 들고 가라. 버분할 때까지 기업애가 고평가를 할 때까지 어떡하라. 강력 보유하라. 그러니까 올라가는 꽃을 함부로 꺾지 마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려버리죠. 막 흔들려버립니다. 그래서 고점을 확인하까지 이런 골딩하라. 고점만은 고점이라는 거. 아 이거 참고로님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유리원 했었으니까. 아, 여기서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도 다 잘랐다고 그러는데 템플턴은 여기서 떨어질 때 샀죠. 2015년 미쳤어요. 그죠? 더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요? 올라간다 또 사라.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어. 올라간다 또 사라. 올라간다 또 사라. 또 이게 뭐예요? 오늘 역사적 고점을 넘어버렸네. 이게 뭐 역사적 고점이잖아요. 60몇%라서 아무 일 없잖아요. 탈났나요? 여러분이 못 들고 갔잖아요. 이야, 진짜 무서운 인간들이네 저 사람들. 팔았나요? 한 개도 안 팔았어. 역사적 고점 이 이거보다 고점이 효성이 있나요? 있나요? 한번 볼까요? 아 없는데. 아이고 나는 또 바보짓했네. 팔아가지고. 아 전문가님 그렇게 팔지 말라고.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고. 절대 팔지 말라고 해도. 아 지금 안 가는 종목이 있으면 어때. 뭐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서 80%만 수익 나면 20%가 지금 깡통만 안 나면 되잖아. 비실비실하면 어때. 야 역사적 고점 넘어갔네. 야 멋지다 진짜. 어딨어 이 황금소남들 도서시 어디 있냐. 그림이 앞그림이 없네. 모델하우스도 없네. 이야 참 무섭다.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템플턴의 식구들 겁도 안 나요. 자 좋은 종목 들고 볼까. 마음대로 가는 거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로보스타 사서 안 팔어. 지난번에 뭐죠 알파고가 어째도쩌고 나오더라. 에라 모르겠다. 우린 사자. 아무튼 날라가고 신곡 전부 다 아직 역사적 공개 오늘 난리 났죠. 또 갑니다. 아 진짜 그런가요? 예. 100개 종목이 날라갔으니까 뭐 말 다 했지 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뭐요 이걸 들고 있잖아요. 이걸요. 왜 한 분이 유료원이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돼서 포스코 강판을 사신 겁니까? 템플턴 방에 참고로님, 그제 우리 유료원 했었으니까, 1년 전의 얘기입니다. 포스코 종목을 우리가 추천한 적이 있나요? 템플턴은 포스코를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노 부장님, 우리 추천 종목에, 관심 종목에 포스코 있어요? 없죠. 뭐가 있어요, 대신? 포스코 강판. 참. 예. 얼마 수익 났나요? 전기차 수혜, 테슬라 전기차 수혜 주면서, 어떡하라? 강판을 들고 간다. 수익을 가지고 강력 보유 중이다. 포스코하고 어떻게 해요? 아, 고개 숙인 남자, 포스코. 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투자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도대체 포스코도 안 사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 포스코, 고개 숙인 남자네? 자, 그럼 바닥이 얼마일까요? 제가 이걸 해줬더니 제가 그걸 좀 배우라. 유료방송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포스코를 안 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유료방송에서 오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2016년 1월 달이 바닥이네요. 수익 얼마 났나요? 예. 네. 74%. 74%요?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그죠? 템플턴이 삼성전자를 안 사는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건 또 포스코를 안 샀을까요? 누구 샀어요? 그럼 포스코 보유한 사람도 팔리나요? 아니요. 들고 가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걸 추천하신 대신에 누구 추천해요? 포스코 강판. 2016년 1월 달입니다. 2016년 1월 달, 여기서. 여기 바닥이 더 내려갔었죠? 여기서 샀는데, 지금까지 들고 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익률이 114%입니다. 어떤 투자를 하시려니까? 무서운 사람들 아니에요? 휴, 팔았나요? 아니요. 말을 못하고 해서 또 샀습니다. 간다. 왜? 왜? 삼각수렴이다. 돌파하면 더 좋은 일 벌어진다. 와, 진짠가요? 네. 다 이랬습니다, 제가. 삼각수렴이다. 사라. 추가 매수. 강력 매수 추가 매수다. 어우, 지금 멋진데. 좋은 일 벌어진다. 포스코 사지 말고 포스코 강판을 더 사라. 아이쥬, 어쨌든 실제 있던 일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전문가님, 포스코를 안 사고 포스코 강판 사는 이유를 배우러 왔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손실은 그러면 다섯 번째 가까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또 전문가가 방송이 있으니까 제가 다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손실은 짧게 자르고 이익은 최대한 굴려라. 어디까지? 버블이 터질 때까지 간다. 버블이 터질 때까지 간다. 모르시는 분은 많네요. 네. 아니, 수익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자, 그렇죠. 그러면서 뭐요? 손실은 짧게, 상승장에서는 장세가 좋을 때는 주식 보유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고 배짱이 있어야 이익이 한참 나고 있는데 종목 중간에 팔고 나오는 어리석은 투자자, 확률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행위는 해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상승장에는 포지션을 최대한 길게 끌면서 이익을 극대화해 놔. 제가 분명히 무료방송에도 그랬잖아요.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에서 뭐라고, 노인장이 뭐라고 그랬다, 젊은이 보고, 이복의 젊은이, 내가 지금 팔게 되면 포지션을 잃는다네. 그러니까 어떻게요? 끝까지 보유해서 포지션을 잃지 않고 내가 헷갈리게 만들지 말게나. 그 말이잖아요. 나는 갈 때까지 들고 가본다. 이런 걸 읽으면 그냥 머리에 절절절절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와,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런데 들고 가지 못하고 조금만 내려오면, 그죠? 뿡뿡이 아빠님 맞죠? 조금만 내려오면 흔들렸는데 뻥 나가버리죠. 잠시 있다가 그냥 확 올라오고, 아우, 오늘 또 신고가 또 났네. 아, 내 종목도 다 뒤로 가는 척 하더니 다 신고가네. 100일 조정 3일 상승해. 무섭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소심한 투자자들은 본전 심리와 이익 확정 심리로 인해서 본전이 오면 팔아버리거나 조금 올라서 조정이 오면 이익을 뺏길까봐 이익을 확정하는 소심함에 돈 벌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의원이 그래요. 전문가님, 강세장의 최고수는 누굴까요? 전문가님, 나는 그냥 잠시 동안 좀 치매 좀 걸렸다 왔으면 안 될까요? 치매 좀 걸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3년만 치매 걸렸다 다시 깨어났으면 딱 좋겠는데요. 주식을 보면, 네, 흔들려서요. 계좌가 두 개인데 한 개만 보내왔어요. 이게 본인 이제 몇 개월 얼마 안 되셨는데요. 네, 본인 이 계좌 말고 계좌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보내시고 이것만 보내왔는데요. 자, 이 계좌를 보면서 뭘 느끼냐. 아, 이렇게 들고 가는 거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박은 결코. 그럼 강세장의 최고수는 누굴까요? 역시 주가를 보지 않고 주무시는 사람들. 주가를 보지 않고 주무실 수 있나요? 그러면 최고의 고수입니다. 그죠? 템플턴이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식을 좋은 종목을 사면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고 저는 끊임없이 유료방송이든 무료방송이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서, 지금 봐서 우리 종목들을 다 보면 100% 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근데 중간에 다 우리 의원들이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또 샀습니다. 추가 매수. 더 사시지요. 추가 매수 했습니다. 정말 최고 많이 수익은 400% 꺼놨었지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박은 결코 적은 이익의 합산이 아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큰 장에서 얼마나 크게 챙겼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려면 주도 업종에 주도주로 과감히 공략하는 배짱과 이익이 날 때까지 금리는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데 못 들고 간다는 거죠.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이제 아 이제 올랐고 저절로 싹이 나고 있는데 언제 올라올 거예요? 강세장 어떻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뭘 줬어요? LF를 주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봐라. 줘도 못해요. 그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봐라. 아 우리는 유리오는 솔직한 얘기 어디서 샀어요? 뭐 하나도 거짓말 없이요. 정확하게 이게 LF잖아요. 아 롯데 하이마트 아니다. 어휴, 이거 막 천기누 설할 뻔했네. 어휴, 어딨죠? 에프 우리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기가 막히게 웃었어. 그랬더니 종가로 딱 올라오는 거. 그랬더니 뭐 뚱뚱뚱뚱 나가는데 아 무료 회원이 전문가님 난 성안 사가지고 53% 손실 났는데 아 어떡할까요 걱정 끓다 그러는 거였어. 그러면 그걸 팔아다가 여기 사와. 이만큼 올라왔죠. 성안은요 19% 올라갔다 뒤로 꺾어졌죠. 그건 누가 잘한 거예요? 그냥 사서 가만히 있더니 많이 못 샀습니다. 애니아트님도 어서오세요. 많이 못 사서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일단 수익 나는 쪽으로 가서 잘 갔으니까 지금 하면 25% 지난번에 20% 났다 그랬으니까 오늘 강력하게 또 올랐죠. 신고가 냈죠. 아마 25%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유료원은 지금 30% 넘었고요. 자 그래서 고점 손실을 자르지 않고 짧게 자르고 뭐죠? 이익은 최대한 크게 굴려라. 어떻게요? 업종의 주도 업종의 주도주를 과감히 공략하는 배짱. 거기다가 이익이 날 때까지 굴리는 담대함. 그래서 뭐라고 해요? 대담하라 대담하라 또 대담하라. 왜? 시장이 가고 있으니까. 멋진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여호수아한테 담대하라. 쫄지 마라. 적이 쳐들어와도 누가 돼? 니네들이 전쟁하냐?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또 담대하라. 그걸 따라했나 봐요. 예. 자 그래서 내수진 롯데하이마트가 좋은 종목을 샀더니 이렇게 신고가로 갑니다. 아 이렇게 못 가더니 이게 지금 날아가면서 엄청나게 날아갔습니다.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매도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매도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모르니까 언제 매도할지를 몰라요. 일반 투자자는 가장 어려워하는 게 매수보다 매도가 예? 부영아님 정신 챙겨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왜 가서 쫓아가서 매수하면 쌍코피지 뭐예요. 그게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매수하는 방법은 잘 알고 매도하는 방법만 모른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방법은 알고 매도하는 방법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매수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겁니다. 무료방송이니까.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매도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매도는 매수보다 어떡하다? 100배 어렵다. 그렇지만 사실은 매수가 잘못되기 때문에 매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 올라가는데 매수하려고 달려들잖아요. 왜요? 나만 빼놓고 갈 것 같거든. 쫓아가서 매수하면 더 수익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템플턴 식구들은 사요? 안 사요? 절대로 안 사죠. 어떡한다? 악재같이 기다린다.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워야 되는데 장기 투자가 성공하기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요? 다시 수익이 나면 토해낼 거 두렵고 떨어지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보유해도 될 종목을 두려워서 보유하지 못하고 댕강 모가지를 칩니다. 템플턴의 식구는 떨어지니까 보유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야, 더 사. 정말 더 삽니까? 예, 더 사. 또 샀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또 사도 돼요? 더 사. 아니, 우리 은행 나가고 KB은행 나가는 거 못 봐요? 그럼 누가 샀어요? 아까 봤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신한지주 산 거 봐요. 이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는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거죠? 예, 신한지주. 2% 수익 났어. 그러면 여러분이 신한지주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그럼 여기서 이분은 왜 샀을까? 예? 자.
아니 여기서 왜 샀을까? 여기서 수익이 지금 얼마가 났는데 이걸 여기서 왜 샀을까? 사는 방법을 모르잖아.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당연히 파는 방법도 모를 수밖에 없죠. 엄마, 종승형 여기서 맞짱 쪄버리네? 야, 말도 안 돼 이거. 도대체 나는 이거 무서워서 절대로 손이 안 나가는데 여기서 사버렸네? 야, 그럼 어디서 산 거야? 여기서 샀나 본데? 2% 났으니까. 야, 얘 누군 뭐? 어떻게 된 사람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바보일까요? 자, 개인 투자자도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사람들은 기업 분석조차 안 하고 자신의 투자상황 무관하게 종목이 떨어지면 장기 투자라고 우기죠. 엄밀히 말해서 어떻게 해요? 투자해서 물린 것이지 장기 투자인가요? 성화는 사놓고 물리니까 장기 투자인가요? 에? 장기 투자예요? 에? 돈 벌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눈을 씻고 봐도 얘는 3년 연속 적자에다가 부실 기업인데 에, 여러분은 이거 사놓고 장기 투자라고 우기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란 어떻게 돼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서 맞짱 뜨고 가는 것은 기업이 돈을 버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개인 투자는 주식 투자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수익이 날 때 크게 벌어야 되는데 쬐끔 먹고 잘라먹으니까 크게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돈을 못 버는 거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유료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대박주를 잡고도 단순히 목표가에 도달했거나 이격이 났다고 판단한다면 무슨 기준인지 알고 매도하는 건가요? 매도 가격을 미리 정해서도 안 되며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스스로 알려줄 때까지 보유하는 것인데 매도 방법이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오지선 단체는 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문가. 쉬운 방법만 있으면 내가 딱딱 자를 텐데요. 그게 정답이 있을까요? 그죠?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뒤에 또 전문가님 계시니까 제가 무리하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러면 한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라고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유료원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뭐 수익 깔고 그냥 맞짱 뜨고 뭐 200%가 나든 100%가 나든 우리는 요건 뭔지 모르지만 400만원 벌고 뭐 100만원 100만원은 기본이에요. 그냥 그렇게도 들고 갑니다. 차, 그럼 어떻게요?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못하고요.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평생 투자를 좌우한다. 어떻게 된 거예요? 60강의를 가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갔더니 예, 10개월 된 회원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한번 혼자 해보고 어려우면 다시 오겠습니다. 자, 60개 강의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투자, 제가 공부 시간은 이렇게 씁니다. 잠시 후에 저는 유료 방송을 가기 때문에 무료 방송이 있는 날은 어때요? 9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